걔가 벌써 애미가 됐잖아요. 애미가 됐어. 이제 그 밑으로 사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놈은 저희 누이하고 틀려요. 애가 좀 굴뚝. 한번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뭐라고 그러지? 그 행동 발달 사항이라는 데 선생님 의견을 쓰잖아요. 제일 내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 매우 신사적임. 그런 평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정말 신사적이어서 그런 건지 특별하게 칭찬해 줄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누이는 날르잖아요. 뭐든지 가면 상 타오는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재주가 뛰어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하여튼 상장을 엄청나게 그 타오는. 그러니까 그 아랫지 동생 녀석은 어디 가서 상 타가지고 오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더 매일 받아오는 애가 있으니까 걔는 상대적으로 치는 거라. 그리고 이 저 지연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주로 이제 회장, 반장 이런 걸 맡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저는 회장이고 반장이야. 지 동생 시켜먹는데 어떻게 하다 저희 둘이 남잖아요. 우리 이제 둘이 어딜 외출을 한다든가. 그럼 저희 둘이 남으면 나중에 그 녀석이 아들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그 지가 당했던 얘기를 나한테 고백을 해. 누나가 날 돌아 청소 다 하라고 그래서 유리창 다 닦고 마룻바닥 다 닦고 이마 싫다고 안 온다고 그러지 인마. 어떻게 그렇게 해. 애가 그러네. 근데 얘는 시켜먹는 게 버릇이 된 애고 이놈은 그렇게 이제 담으는 거에 익숙한 애. 그래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장손이니까. 가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얘들이 바뀌었더라면 기집애가 좀 굼뜨고 사내 녀석이 좀 빠릿빠릿해서 온통 상을 막 타오고 이러면 아 그게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얘가 이제 저 동생이 이제 진학 때가 됐는데도 매일 뭐만 하느냐면 농구만 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학교 갔다 오면 옆에 있는 국민학교에 가서 슛을 하든 수천 개씩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떼구정물이 쫄쫄 흘러가지고 들어와요. 그 씻고는 그냥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아, 이게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농구 선수가 된대. 그래서 야, 넌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일단 키 조건이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나 그 일구월심을 했는지 다 MBN 그 자료를 뒤져가지고 지하고 키가 똑같은 놈을 하나 발견한 이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나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미국의 지금 대표 선수다 이거야. 자기는 헌데 그게 아무 소질도 없는 애인 거에 비해서는 하나라도 소질이 있는 애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선수 신체적인 핸디캡을 딛고 지가 1, 2 선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걔 나중에 농구를 잘한다는 것만으로도 할 게 많다. 가령 농구 제조업 분야에서 농구 공을 만든다든가 점프력이 좋은 뭐 농구화를 만든다든가 혹은 뭐 화일성 씨처럼 말을 잘해서 농구 해설가가 된다든가 또 국제 그 농구 선수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붙여가지고 국제 비즈니스맨이 된다든가 뭐 여러 기자 스포츠 기자가 된다든가 그랬더니 이제 이놈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기자였던 걸 아니까. 기자를 하겠다, 얘야. 기자를. 나는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다. 기자라는 거는, 명예나 무슨 돈이나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말 뭐라 그럴까. 성취감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 글쎄, 스포츠 기자. 막 제가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더니 기자는 안 하는 걸로. 그치매 야, 너는 그 많은 중에서 내가 갈 길을 많이 제시해 주는데 해피림은 왜 기자를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지가 MBA 농구를 하는 걸 보니까 맨 앞에 기자석이 있더래. 그래서 기자만 하면 저기 가서 앉아서 농구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구, MBA 농구의 실황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얘는 하는 거예요. 영어를. 어느 날 콘사이슬 이런 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놈이 뭐 갑자기 공부에 정신이 들었나 보니까 그 실황을
그냥 그 원어로 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에 빠진 거야, 애가. 콘사이스를 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지가 졸업할 때쯤 졸업한 애들 취직시험에 영어 선생을 했을 만큼 영어가 이놈은 아주 그 영어 자격시험 보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거? 토익에서 하나 틀렸다고 할 정도니까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같이 협의를 하다가 USCPA 국제회계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게 좀 괌에서 시험을 보는 건데 11과목을 본대요. 그런데 그거는 한꺼번에 확 보는 게 아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하여튼 11가지를 몇 년을 두고라도 다 합격을 하면 CPA 이걸 준다는 거야. 이제 이 녀석은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영어 시험으로 나오고 영어로 써야 되니까 자기가 한 칼에 해갖고 오겠대. 그래서 내 속으로 웃기네 이놈아. 네가 이놈아 반만 해갖고 와도 다행이다. 이제 갔어요. 한 두 달 동안 안 와. 두 달 동안. 그래도 왔어요. 그 자신 있냐 그러니까 뭐 웃어. 한 달 뒤에 드디어 왔는데 한 칼에 합격이 된 거야. 한 보름 전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진짜 천신만고 끝에 애를 냈어. 애기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뭐 어떡하라고. 근데 드디어 이제 애기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지 동생한테 그렇게나 쌀쌀맞게 굴던 지 누이가 동생이 애를 가졌다는 얘기 눈물이 나한테 그 집에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어저께 울었어. 왜? 최호가 애를 가졌다는 얘기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울었어. 그래 네 속마음은 그럴 거다. 전에는 한 번은 그랬대. 어떻게 나갔다 들어왔는데 저들끼리 있었던 어느 날인데 들어왔는데 밥 먹었냐? 이제 지 누이가 그러니까 이놈이 응. 네 입만 입이니 이놈아? 그냥 그 나한테 그럼 사람이 쌀쌀 맞아. 왜? 아니 밥 먹었냐고 그래서 응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네 입만 입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나는 사실 너랑 같이 밥을 먹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만 먹었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다. 다음에 나랑 꼭 같이 먹자. 괄호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애둘러서 네 입만 입이냐 이놈아? 그렇게 한 거지. 절대 네가 미워서는 아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에 그 눈물이 날 정도가 실상 그 누나의 속마음이다. 그 진심일 거다. 얼마 전에도 또 그 왔더래. 그 이제 애도 볼 겸 저 누이가 그걸 왔더래. 와가지고 여러 말 중에 그 이제 올케한테 니네 남편이 가끔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러냐? 그냥 부신고 아니 뭐 설거지 같은 건 안 해요. 니네 남편 같은 놈한테 시집 안 간 나는 정말 다행이다. 그러더니